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금액대가 많이 감경된 집이에요. 8m, 길이가 8m고 폭은 뭐 4m 가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꽤 넓은 복층입니다. 실수 안 재보려고. 재지 않았어요, 방금? 저희가 지금 안방 폭을 잴 때요. 3.5m, 그리고 3.4m. 빌라에는 지하주차장 없을 것 같으셨어요? 우리 단지는 안 그런데요. 한 개동, 두 개동, 세 개동 모두 완벽한 지하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눈, 비, 아무것도 안 맞아요. 황사도 안 맞아요. 직구할 때 남아 TV, 직구할 때 남아 TV, 직구할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원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하마TV 꼼장어 인사드립니다. 꼼꼼. 오늘 제가 이렇게 야당동에 복층 세대 촬영을 왔는데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금액대가 많이 감경된 집이에요. 4억대 극초반으로 분양하고 있는 복층집 보여드릴 건데요. 60평 가까이 쓰실 수 있는 집이다 보니까 꽤 큽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복층 테라스가 길쭉한 것도 아니고 거의 네모 반듯하니까 되게 요긴하게 쓰실 거예요. 잔디 그리고 데크. 어떤 걸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전망이 뻥뻥 뚫려 있어서 야당동에서 대표적인 숲세권 현장인 거죠. 저녁에 벽등이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요. 깜깜한 밤에도 벽등 켜시면 엄청 무드 있으실 거예요. 수전은 설치를 해놨어요. 물은 편하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들어가서 복층 실내 보도록 할게요. 층고가 많이 높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복층은 공간 활용이 중요하니까요. 복층에서 가장 높은 공간을 촬영을 해봤더니요, 2m 16cm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의 한 2.2m 정도 되니까 어떤 거인이 오셔도 다니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복층에 거실이 무척 길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요, 방이 우선 하나가 있고 욕실이 있고 그리고 커다란 거실이 있는 구조라서 이렇게 가벽을 덧대서요 방을 하나를 더 제작하셔도 괜찮아요. 방 하나 그리고 여기도 방 하나 만드실 수도 있고요. 거실 크게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되죠. 이중창 들어가 있고요. 자, 계속 들어오세요. 아주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치수는 좀 재드리고 싶어요. 8m, 길이가 8m고 폭은 뭐 4m 가까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꽤 넓은 복층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적으로 이렇게 물을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보조 주방이 있는 거죠. 냉장고 하나 올려놓고 쓰셔도 돼요. 채광 좋아요. 이쪽도 남향으로 들어가고요. 이쪽도 동향으로 들어가죠. 자, 들어오세요. 계단실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계단을 올라오면서 수빈 씨도 저도 무척 편했죠. 밝게 등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주문 난간도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욕실은요, 기준층에 있는 욕실들하고 다 똑같은 타입으로 넣어놨는데요. 복층의 욕실이 폭이 더 넓어요. 맞죠? 여기는 욕조 하나 놔도 되겠는데요? 미니 대중탕 느낌이 나요. 욕조, 작은 욕조가 아니라 큰 욕조를 추가로 설치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는 통로 가운데 약간의 수납장을 넣어놨습니다. 약간의 공간만 있어도 그 짜투리를 활용하고 싶은 거죠. 2m 50cm 폭이고요. 길이는 4.3m 나와요. 여기도 벽라인 쪽은요,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일부 마련을 해놨고요. 이 집이 다른 복층들과 좀 다른 게 층고도 높고 바닥도 강마루 소재로 고가의 마루를 설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환기 좋도록 채광 창 있어요. 위층에서 방 어떻게 보면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복층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요. 테라스까지 보여드렸어요. 내려가서 아래층 보시죠. 수빈 씨, 천천히 네. 내려와요. 이게 난간이 있으니까 좋네요. 네, 난간이 없으면요, 난간을 제작해서라도 이렇게 편하게 내려오고 싶은데요. 난간 자체가 있으니까 무척 편리하고요. 이렇게 복층 공간, 아이고 슬리퍼 못 껴졌네. 이 아래쪽으로 수납이 좀 가능하도록 일부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전실부터 보시죠. 이렇게 긴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전실 속에 제가 있어요. 여기 바닥도 이렇게 화려한 타일을 썼어요. 이 현장은요, 지금 4차째 완판의 신화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 4차 안에서도 1동, 2동, 3동이 서로 컨셉이 좀 다릅니다. 아주 아름다운 컨셉으로 유명한 집. 6칸의 신발장 모두 도장 제품으로 양쪽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쪽은 키 큰 장이 들어가 있고요. 타일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브 그린톤으로 중문도 제작을 해놨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집 같은 경우에 긴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3번 방, 2번 방, 안방 고고! 치수 안 재보려고. 재지 않았어요, 방금? 3m, 2.7m 이렇게 나오니까 꽤 큰 방이고요. 이렇게 몰딩을 위쪽으로 설치를 해놓으니까 방의 그 높이가 더 높아 보인달까요? 층고가? 근데 실제 층고도 지금 더 높은 거죠, 여기? 어떻게 알아요? 2.16. 2m 16.
2m16이요? 아, 근데 네. 느낌은 더 높아 보이는데? 더 높아 보이죠. 아마 이 몰딩을 이 머리 라인으로 설치해서 아마 그 효과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이중층 샷이 들어가고 현대 LNC 제품으로 넣어놨어요. 벽등도 항상 예쁜 제품들을 선별해서 넣어놓고 있어요. 두 번째 방을 보실 건데 두 번째 방은 또 포인트 벽지가 다릅니다. 이 방은 아까 방보다 폭이 더 넓어요. 2.8m 정도 되고요. 길이는 3.5m. 3.5m면 꽤 긴 거 아닌가요? 아, 길죠. 이거 안방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안방보다 조금 더 크군요. 바닥은 강마루 소재. 이번에는 머리 몰딩 아니고요. 허리 몰딩을 해놨는데 좀 차분하고요. 아이들이 있으면 되게 안정감 있겠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창호 자체가 무척 큰 집이었어요. 아까 복층에서 욕실 보셨었잖아요. 아래층에서 욕실 한번 보시죠. 욕실이 두 개가 더 들어가는데 메인 욕실, 안방 욕실 거의 대동소이해요. 다용도실이요. 이 욕실의 건너편에 있어요. 저는 이 다용도실이 참 편했던 게 길이가 우선 길다 보니까 한 3.6m 정도 되거든요. 와, 여기는 진짜 전체적으로 다 기네요, 뭔가. 네, 그리고 여기는 층고 자체가 좀 더 높아서 2.9m 정도 나오니까 꽤 높은 거죠. 시스템 행거 이렇게 렉을 좀 짜서 수납을 더 설치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여긴 당연히 워시타워 자리가 되겠죠. 1등급 나비앤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벽면에는 탄소 코팅 해놨고요. 수전도 추가로 더 있고요. 계단실 아까 확인했고요. 복도 구조 아래서 이제 들어오시면은요, 저희가 입구 쪽에서 방 두 개를 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시는 게 안방이에요. 안방 보고 거실 주방 볼게요. 저희가 지금 안방 폭을 잴 때요, 3.5m 그리고 3.4m 이런 식으로 돼요. 가로 세로 반듯반듯한 안방 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 들어가고 거실에 들어가요. 휘센 정품이고요. 그리고 샹들리에 좀 예쁘죠? 이런 거 안방에 또 잘 안 놓는데. 네, 잘 안 놓죠. 이 집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창호가 두 개가 들어가요. 여기도 하나 뻥 창호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픽스 창이 아니라 개방이 가능한 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도 모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방도 역시 머리 몰딩으로 설치를 해놔서 방의 층고가 좀 더 높아 보이죠? 벽등도 예쁘고 이 공간은 정말 안락한 침실로 이용하시고요. 드레스룸 공간 따로 있어요. 일부 아쿠아 유리 시공된 이렇게 문틀이 있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시스템 행거가 계속 들어오고요. 서랍장 있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그 계절에 아주 편하게 입으실 옷들 다수를 수납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욕실보다 조금 사이즈를 좀 줄여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샤워기까지도 들어가서 아주 알차게 쓰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폭이 넓은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요,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귿자 이런 동선 모양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싱크볼이 정면에 있기 때문에 대면형으로 가족을 보시면서 식기세척도 하실 수 있고요. 조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게 또 식탁 역할을 해요. 성인분들이 이쪽 라인에서 3분 이상 앉으실 수 있겠고요. 이쪽에서 한 분 앉으실 수 있으니까 4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고요. 이 주방 등의 높이도 꽤 적절하죠? 여기 향균 도마 살균기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수납, 위쪽 수납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주방 수납 부족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여라도 만약에 좀 부족하게 느끼신다라고 하면 아까 다용도실에서 여분의 공간에다가 팬트리를 짜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양문형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도 상부장, 그리고 광파업은 드리고요.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하고 다 완비가 되어 있고 이 집이 다른 현장하고 다르게 인덕션, 하이라이터 안 썼고요. 온리 가스 쿡탑을 3개를 썼어요.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후드는 이 안쪽에 매립되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노출이 거의 되지 않는 거죠. 주방 살림은 이쪽으로 몰아서 넣으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을 보실 때가 되었는데요. 거실이 되게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를 놓아봤습니다. 4인용 소파 놨을 때 너무 안락해. 제가 여기 앉아서 거실 폭 재봤더니 4.3m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 폭도 넓기 때문에 거실이 무척 편안하고 이렇게 광활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베란다 샷이 창호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뷰가 우선 튀어 있다 보니까요. 좀 개방적이고요.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 이쪽 라인 들어가 있고요. 조명, 매립 조명 너무 우수하게 잘 해놨어요. 자, 이 집은요. 여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야당동에서 복층 추천드릴 만한 집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꼼꼼하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평상시보다 브리핑할 때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왜냐면 집에 여러 가지 포인트와 강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 집은 특가 세대를 전경화하고 있기 때문에 4억대 극초반으로 복층을 분양받으실 수 있어요. 복층 매수하실 때 고민되시는 부분이 무엇이셨어요? 가전제품이 있냐? 집이 크냐? 작냐? 층고가 높냐?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대출이 사실 급선무겠죠. 이 현장 대출 확실하게 풀어드립니다. 대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실입주금 작으신 분들, 신용도 낮으신 분들, 기존에 대출 있으신 분들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희 대표번호 보이시죠? 야당역까지 도보로 8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숲세권의 대표적인 현장, 야당의 여러가지 상권, 인프라 누릴 수 있는 현장 추천해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하마TV 구독자님들 아시죠? 파주 야당동에서 가장 분양 많이 하는 채널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복층 최저가로 겟하세요. 겟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마TV 꼼장어였습니다.